지인분이 3에 5-1 회사 성취도 확인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3에 5-1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는 명령문이 있었습니다. 명령문은 우리말 뜻은 뭐다? 뭐뭐를 하세요,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하지 마세요, 뭐뭐를 하지 마라. 뭐 하라고 얘기하거나 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주로 쓰는 것들이 오케이. 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그래서 뭐 하거나 부탁하거나 또는 명령하는 표현을 충고하는 표현을 뭐라고 한다? 오케이. 영어에서 일반적인 문장은 문장의 앞에 뭐 누가다를 이제 중학생 되면 뭐라고 그러는데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슨 어라고 한대요? 추워. 주어, 다는 부사? 아니, 동사구나. 움직일 동사의 말사자, 움직시, 하다시. 누가다라고 영어에서 명령문이 아닌 일반적인 문장은 다 누가다, 누가다, 누가다. 그래서 맨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덕목 중에서 뭐냐? 주어 동사를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명령문은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항상 상대방인 영어 뭐? 상대방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you에게 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2인칭이라 하고 you라고 하죠. 그래서 무슨 어인 주어인 you를 생략하고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하게 된다? 하다시 동사로 문장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명령문의 특징이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써먹어보면 되겠네요. 야, 빨리 좀 뛰어봐. Run fast. 야, 빨리 뛰지 마. 넘어질 수도 있어. Run fast. Don't run fast. Run의 뜻은 run 달리다. 하다시니까 뭐뭐 해라고 할때 run으로 시작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don't 뒤에 하다시 쓰면 don't run. 자, 그 다음에 명령문이 꼭 동사로 하다시로 시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명령문을 무슨 시나 무슨 시로 표현할 경우에 어떤 어찌? 어떤 시를 이제 중학교 가면 뭐라고 배운대요? 무슨 사라 그런대요? 어떤 시? 어떤 시를 뭐라고? 형용사. 형용사라고 할 거래요, 중학생 때. 그래서 명령문을 형용사 또는 명사. 명사 무슨 시예요? 이름시. 오케이.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싶거나 또는 어떤 것이 되어라라고 명령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조용히 좀 해봐. 늦지 좀 말아봐. 지각 좀 하지 말아봐. 이런다든지 좀 착한 학생이 좀 되라. 어떤 것이 되라고 방금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이 되어라 또는 어떤 상태가 되어라 할 때는 하다시로 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상태가 되어라 또는 어떤 것이 되어라 하고 싶을 때는 어떤 시를 무슨 뜻을 가진 말 어떤을 뭐로 만들어 줘야 돼? 어떻다. 어떻다로 만들어 줘야 되고 이름 시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을 뭐로 만들어 줘? 것이다. 어떤 것이다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때 무슨 동사가 사용되면 된다? 비동사. 비동사가 사용되면 그때 명령문이 구성될 수가 있다. 있다. 그래서 얘들은 빠르게 뛰어라, 빠르게 뛰지 말아라. Run fast, don't run fast. Run이 하다시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보이는 대로 표현하면 되는데 조용히 하세요라는 명령문은 Be quiet. Be quiet. Quiet의 뜻이 뭐기 때문에 조용한. 어떤 시니까 어떤 상태가 되라고 명령하고 싶을 때 어떤 어떻다 만들어주는 비동사가 필요하다. 슬퍼하지 마세요. Don't be sad. Don't be sad. Sad의 뜻이 뭐니까? 슬픈. 그러니까 슬프다, 슬퍼하세요라고 명령하고 싶었다면 Be sad. 근데 슬퍼하라고 명령하거나 주탁하거나 충고하는 사람은 없겠죠. 슬퍼하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은 Don't be sad. 그 다음에 학교에 지각하지 마십시오라는 충고는 don't late be for school. 오케이, 뭔가 이상하지? 아, 뭐고요?
Don't be late for school. Don't late 비입니까? Don't be late입니까? Don't be late. Don't be late for school. 학교 지각 좀 하지 말아라 이 녀석아. Don't be late for school. Don't be late for school.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충고하거나 부탁할 때 지금까지 명령문을 쓸 수도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걸쓸 수도 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명령문 이외에 또쓸수 있는 건 you should. should가 무슨 뜻이길래?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야? 양념시. 양념시 조동사니까 너는 뭐뭐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먹어야만 한다. You should be. You should this. Eat this. 뭐라고요? You should eat this. 양념시 뒤에 무슨 뜻을 가진 말? 아다시. 이세 뜻이 뭐야? 먹다. 너는 이것을 먹어야만 한다. You should eat this. You should eat this. 그다음에 넌 좀, 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충고하거나 명령하고 싶을 때 you should eat this를 해도 되고, 그러면 또 명령문을 사용해서 이 표현 대신에 you should eat this 대신에 또 뭐라고 해도 된다. It is. Eat this, 이거 먹어라라고 얘기해도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너는 조용히 해야만 한다. You should be quiet. You should be quiet하고 뭐하고 같은 뜻이다? 조용히 해라. 영어로 Be quiet. You should be quiet, be quiet 같은 얘기하는 거다. 네. Hey, 너는 학교에 지각해서는 안 된다. You shouldn't be late for school. You shouldn't be late for school이랑 뭐랑 같은 뜻이다. Don't be late for school. 그렇지. Don't를 넣어줘야지 이번에. Don't be 네. late for school. 너는 일찍 일어나야만 돼. You should get up. 일찍? Early? Early. You should get up early. You should get up early. 하고 뭐하고 같은 뜻이다? Get up early. Get up early 하고 같은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명령문과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표현, 명령문 이외에 you should 뒤에 하다를 집어넣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시하고 무슨 시에 대한 얘기합니다. 무슨 시하고 무슨 시 얘기합니까? 형용사. 형용사를 무슨 시라고 그래요? 어떤 어떤 시? 예. 형용사와 부사. 부사를 보고 무슨 시라고 그래요? 태포에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 태포에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충전을 해야지 그러면. 일단 집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시험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어떡하? 너 카톡 참. 참참참참 카톡 돼? 안 까먹네. 어? 핸드폰에 카카오톡이 없어? 안 맞는 소리 나지. 일단 카톡 깔고 나서 로그인하고 내가 방금 메시지 보냈는데 확인하고 확인되면 집에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시하고 무슨 시? 형용사와 부사. 형용사와 부사를 지금까지 뭐라고 배웠어요? 에? 뭐라고 1. 시험 칠 예정입니다. 어떠타? 안녕히 계세요. 네. 형용사와 부사를 그동안 뭘 하면서 배웠냐고. 형용사랑 부사. 형용사를 무슨 시라고 그랬어요? 어떤 시? 부사는 하다시. 아 그래요? 부사. 하다시는 동사인 줄 부사 어찌? 알았는데 어떤 시하고 어찌 시 어떤 어찌 어찌 어떤 네. 자 그래서 어떤 시는 중학교 되면 뭐라고 배운다고요? 형용사. 형용사라고 하고 문장에서 몇 가지 역할한다? 어떠니? 두 가지. 맞네.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역할, 두 번째 역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시가 하는 역할 첫 번째는 뭐뭐를 꾸며준대요. 예, 뭐를 꾸며준다고요? 명사. 이름 애들 가세요. 명사를 꾸며준다. 예, 그래서 자동차, car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 명사죠. 그럼 예를 가지고 빠른 자동차 하고 싶으면 First car. 어떤 car? First car. Fast car. 그래서 형용사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뭐?
명사를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 것은 것인데 어떤 것인지 추가 정보를 줄 수가 있다. 아름다운 꽃. 어떤 꽃? 아름다운 꽃. 네. 썩은 꽃. 어떤 꽃? 썩은 꽃. 똥. 어떤 똥? 냄새나는 똥. 됐습니까? 네.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다. 두 번째 하는 역할. 무슨 동사랑 합쳐져서? 어찌? 부사. 비동사. 비동사랑 합쳐져서 무슨 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찌? Be happy의 뜻은 뭐예요? 행복하다. 그럼 무슨 시 된 거예요? 하다시. 어떤을 어떻다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자동차는 빠릅니다. The car is fast. The car is fast. Fast. 그니까 네. 그래서 형용사는 비동사랑 합쳐서 하다시처럼 쓰이기도 하고 뒤에 오는 명사 너무 길어져서 뒤로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쓰는다. Car은 car인데 slow car, fast car, good car, bad car, expensive car, cheap car. Expensive car 한 뭐예요? Expensive car. Expensive car. 반대 말은 뭐? 반대말은 뭐예요? Expensive car. 반대말은 뭐예요? Cheap. Cheap car죠. 싼 차죠, 싼 차. Cheap car. 비싼 차구나. Expensive car.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떤 시가 두 가지 역할, 명사를 꾸며주거나 비동사랑 합쳐서 하다시처럼 쓰인다고 했는데, 근데 이 두 가지 역할의 공통점은 결국은 무슨 시와 관련을 맺고 있다? 동사, 아니 명사인가? 명사네. 오케이. 어떤 것 또는 어떤 것이 어떻다. 그 네. 자동차가 빠르다 하든지 빠른 차라고 하든지 어쨌든 것과 관련 있는 게 어떤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어떤 하답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 명 것을 것이 명사 곧 명사입니다. 선생님이 뭐 설명하다가 것 이런 그게 명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자라는 것, 열쇠라는 것, 초콜릿이라는 것, 수영하는 것이라는 것, 달리기라는 것을 잘한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여기까지 어떤 시 얘기했고요. 지금부터는 무슨 시 설명할 차례예요? 이름. 어찌. 어찌 시를 중학교 되면 뭐라고 배운대요? 부사. 자, 어떤 시와 어찌 시가 뭐가 다른지 지금 설명이 글로 써 있습니다. 어찌 시 부사는 문장 속에서 누구 이외의 것들을 꾸며준다? 어찌시 부사는 뭐 빼고 다 꾸며준다? 무슨 시 빼고 다 꾸며준다? 어찌시는? 이름? 이름 시 빼고 다 꾸며준다고 여기 써있네. 어찌시는 문장에서 명사 이외의 것들을 꾸며준다. 그럼 명사는 누가 꾸며준대? 명사요? 어. 명사는... 명사는 누가 꾸며? 명사 말고 딴 거 다 꾸며 다른 시 다 꾸며줄 수 있는 건 어찌시라고 했는데. 네. 그럼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없나?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거요. 커피. 커피 무슨 시? 이름 시. 따뜻한 커피 이런 말 할 수 있나? 어떤 시구나. 방금 전까지 했다야. 어떤 시라고 말하려 했는데 아닌 것 같아갖고. 그럼 모르는 거지 그건. 안 그래요? 어찌 시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 그렇다면 명사는 누가 꾸며준다고요? 어떤 시? 형용사가 꾸며준다고요. 네. 그리고 몇 가지 질문? 아야, 세 가지. 아, 그래요? 아, 네 가지구나. 뭐뭐뭐?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다?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Where? How? How? Why?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어떤 덩어리나 단어를 뭐라고 그런다?
뭐라 그런다? 부사. 부사 어찌시라고 한다. 네. 그래서 하는 일은 몇 가지? 세 가지. 뭐 한다고요?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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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찌 하다. 어찌 어찌를 한다는 얘기는 부사는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어찌 어찌라는 말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어찌 어떤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부사는 뭐도 꾸며줄 수 있다? 형용사.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다. 어찌 하다라는 말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은 부사는 하다시. 하다시 동사도 꾸며줄 수 있다. 그럼 명사는 누가 꾸며줘? 것은 누가 꾸며줘? 어떤 시가 형용사가 꾸며준다. 예. 자, 그래서 영어 문장을 보기 전에 우리말을 이제 밑에 영어, 네, 우리말 문장문이 나옵니다. 끊어있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시나 어찌 시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동차가 빠르게 달린다 라는 거 끊어있게 표현을 표시해 볼까요? 오케이, 읽으면서 잘라야 될 부분에 손으로 이렇게 그 자동차가 빠르게 달린다. 이거 읽어봐 우리말. 너 이거 한글 다 뗐지 자매니? 자, 우리 자매니 읽어보면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까지 한 덩어리 처리해 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잘라 주십시오. 시작. 잠시만요. 이거 만드는데 무엇이 어떻게 빠르게 패스트 이런 다 이런 여기에 형용사나 부사 있나요 이 표현에? 네. 누군데요? 그 형용사는요. 아 형용사는 없고요. 오. 어디시 부사 어디시. 빠르게. 그렇지. 얘가 바로 부사였다. 네. 하는 일은 뭐예요? 하다시를 꾸며줘요. 어찌하다. 어찌한다고요? 빠르게. 그 다음 계속해서 너 때문에 나랑 화가 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칼질해주세요. 너 때문에 그 하고요. 손으로 이렇게 해야지. 샵. 샵. 나는 이거. 샵. 그 다음에 하다시가 뭐예요? 네. 너 때문에 나랑 화가 나. 오케이. 그 다음에 나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맛있는 아침밥을 먹었다. 알지? 나는 이거 하고 오늘 이건 뭐지? 오늘 다음에. 오늘 아침에구나. 오나. 왜 이게 한다고 그런가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이 보이네요. 무엇을. 무엇. 난 오늘 아침에 무엇을. 맛있는 아침밥을. 이거. 아침밥을. 그 다음에 다가 보이네요. 네. 누가 다 난 먹었다. 됐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그나저나 여기 어떤 시 어찌 시 있는지 얘기하는. 너 때문에 나는 화가 난다. 없어요.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부사잖아. 부사. 그렇네. When, where, how, why. 그 다음에 얘는 하다시처럼 보이지만 안에 뭐가 숨어있다? 이거 하면 영어 단어 이 속에 이 표현하는데 필요한 영어 단어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 읽어볼까요? 한글이 무슨 뜻이에요? 이름. 응? 화. 뜻이 뭔지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그러니까 이 표현, 이 부분, 이 토막 속에 형용사 들어있고 이거는 부사의 토막이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밑줄 끌까 말까?
내가 밑줄 끌까 말까는 이게 지금 표시한 부분이 형용사이거나 또는 부사인지 물어보는 거죠. 생각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얘가 지금 어떤이나 어찌시냐 묻고 있는 거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고? 그럼 무슨 시예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씨라고 내가 얘기 안 했나요? 너 누구야? 저요? 응. 자민이요. 방금 네 이름 가르쳐 준거 아니야? 이름 씨요. 누구,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씨라 했잖아. 그럼 밑줄 긁을까 말까? 왜?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끊는 이유는 형용사이거나 또는 부사이면 끊는 거죠?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형용사도 아니고 부사도 아니고. 아이고.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며. 누가 먹었는데? 내가 먹었다. 아침밥 누가 먹었는데? 내가 먹었다. 내가 먹는데 와. 이게 뭐 어떤이나 어찌입니까 이게? 어떤이 먹었습니까? 어찌가 먹었습니까? 누가 먹었습니까? 누가? 무슨 밑줄을 긋습니까 여기다가? 그다음 이 토막은 언제? 잠시만요. 끄어요. 왜? 형용사야, 분사야. 보사. 예,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이거 원래 한 토막입니다. 이거 왜한 토막이냐고, 왜한 토막이라고 볼수 있냐? 그것을. 나 그거 먹었어요 라는 말이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오케이. 그래, 전체적으로 밑줄 끊습니까 끌까요 말까요? 어떤 시니까 이거 하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내가 먹었어.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밑줄 끌까 말까라는 말은 이거 밑줄 끌까 말까라는 질문하고 똑같은데요. 오케이. 무슨 시예요? 그것을 그것은 무슨 시입니까? 영어로는 it일 텐데 i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을 먹었니? 그거 먹었어. 그러면 밑줄 끌까 말까? 무슨 시야? 이건 무엇이니? 볼리. 무슨 시냐고 지금 표시한 거. 이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가 또 얘기할까?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고요? 무엇이니? 콜리. 네가 방금 이 물건의 이름 가르쳐 준거 아니야? 네.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면 이름 씨라고요. 밑줄 꺼 마라. 잠시만요. 우리 지금 어떤 씨하고 어찌시 찾아서 밑줄 긋고 있지 않냐? 네. 밑줄 긋까 말까 그래. 안 꺼요. 당연히 안 긋지 그래. 그러면 이 안에 좀뭐 덩어리가 있긴 한데 그러면 이 부분은 밑줄 긋까 말까? 왜? 무슨 시인데 이거? 어떤 시? 어떤 밥 먹었어?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만들어 만들어주신 주신. 밥. 어떤 아침밥은 무슨 시야? 이름 시. 헤이,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시니 꾸며주고 있네. 뭘 꾸며주고 있어? 맛있는을 꾸며주고 있어? 아침밥을 꾸며주고 있어? 질문을 바꾸면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맛있는 이 짝이 어울리냐?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아침밥 이 짝이 어울리냐?
김밥? 맛있는인가?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맛있는 이 둘이 짝 지어있는 게 어울려?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아침밥 짝이 어울려? 누가 어울려? 맛있는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맛있는 아침밥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아침밥 어떤 밥 먹었다고? 어떤 아침밥 먹었다고?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아침밥. 그러면 지금 표시한 거 어떤 씨라서 밑줄 꾼 거야? 어찌 씨라서 이름 치 밑줄 꾼 거야? 어떤 씨. 네, 그다음 맛있는 밑줄 긋까 말까? 그거요. 이건 그럼 밑줄 끄는 이유는 어떤 씨거나 어찌 씨 둘 중에 하나기 때문에 끊는데 이거 어떤 씨라서 끊는 겁니까? 어찌 씨라서 끊는 겁니까? 아. 어떤? 어떤 아침밥 먹었다고? 맛있는 아침밥. 지금 여기에 이 두 녀석은 형용사란 말이야, 부사란 말이야. 형용사. 그러니까 아침밥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어떤 시는 무슨 사를 꾸며준다고요? 명사. 것을 꾸며준다고요. 또는 명사를 설명하는 말 두 가지 일을 한다 했습니다. 어찌 씨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말을 부사 어찌 씨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씨에다가 뭐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많대요. 무슨 씨에 뭘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고 하던가요? 어떤 씨에. 어떤 씨에. No? 목표가 뭐가 되는 게 목표야? 아. 형용사가 되는 게 목표인데 형용사를 갖다 놓고 거기다 뭘 더 붙여갖고 다시 형용사를 만드는 거야? 아니요. 이름 명사. 명사 이름 씨에 뭐를 붙이면? 리. ly라고 합니다. 네. ly를 붙이면 무슨 씨가 되는 경우가 있다? 형용사. 어떤 씨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씨야? 이름 씨. 왜? 사랑. 사랑이라는 말은 왜 이름 씨 명사인가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이 중요하니 사랑이 중요하다 라는 대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고요. 영어로는 뭐다? Love. Love는 사랑하다도 되고 동사로서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고 사랑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스러운 사랑이 사랑스러운이 되고 싶으면 영어로는 어떻게 된다? Lovely. Lovely. 사랑스러운은 무슨 시야? 어떤 시? Lovely. 그래서 사랑스러운 강아지 Lovely. 잠깐만 중국어로 Puppy. Puppy. 중국어로 얘기하는 겁니까? Lovely puppy. Lovely puppy. 네, 형용사 하는 이 두 가지 있다 했죠. 그 다음 표현. 그 강아지는 사랑스럽습니다. The lovely... 잠시만요. The puppy is lovely. The puppy is lovely. Lovely 무슨 씨인데? 어떤 씨? 하는 일이 몇 가지다? 두 가지. 지금처럼 lovely puppy에서처럼 명사를 꾸며주거나 어떤 것을 만들거나 또는 비동사랑 합쳐져서 어떻다를 만들거나 그다음 계속해서 친구는 영어로 뭐예요? Friend. Friend는 무슨 씨예요? 이름. 오케이. 그러면 친근한이 되고 싶으면 Friendly. 그래서 친근한 동물 Friendly animal. Friendly animal. 그다음에 그 고양이는 친근합니다. 고양이가 친근한 건 잘 없는데 특이한 고양이네요. 어쨌든 The cat is Friendly. The cat is friendly. Friendly 무슨 씨인데? 어떤? 지금처럼 이렇게 것을 꾸며서 어떤 것을 만들거나 비동사랑 합쳐서 어떻다를 만든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형용사에 뭘 붙이면 부사가 된답니다. 이번엔 어떤 씨에 뭘 붙이면 어찌 씨가 된답니다. 형용사에 뭘 붙이면? ly를 붙이면 그러니까 ly 붙였다고 다 형용사도 아니고 ly 붙였다고 다 부사도 아니네. ly를 뗐을 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도 생각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happy는 무슨 시야? 어떤 시? 행복하게 라는 표현은 happily. happy에 있는 끝에 y를 i로 고친 다음 ly를 붙여야지 글자 모양이 보기가 좋은 모양입니다. happily.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They lived happily. 네, 그럼 행복하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어떻게? 그러면 저 말을 행복하게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어떻게 물어봤겠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니?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They lived happy 하면 된다 안 된다? They lived happy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They lived happily. 어떤 살았어? 어찌 살았어? 어찌. 어찌시 와야 될 자리다 이 자리는. 오케이. 그 다음에 급한 quickly. 아 그래요? 급한 서비스는 quickly 서비스인가 봐요? 퀵. 예. 급하게. quickly. 급한 퀵은 무슨 시야? 어떤. quickly는. 어찌. 운 좋은. lucky. 무슨 시야? 어떤 시. y로 끝났죠, lucky. 네. 오케이. 그래서 운 좋게. luckily. y를 i로 바꾼 다음에 y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엔 친절한 선생님. Kind teacher. 그러니까 친절하게. 친절하는 뭐고? Kind.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친절하는 친절하게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Kindly. 그는 친절하게 말했어요. He said kindly. 그럼 친절하게란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그는 어떻게 말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did he say?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say? 했더니 He said kindly. 네, how는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How 두 가지. 뭐하고 뭐? 어떻게랑 뭐지? 어떻게? 아우에 두 가지 뜻. 어떻게 어찌. 어떠한이란 뜻도 있고 어떻게 어찌란 뜻도 있다. 네. 너 어떻게 지내니? 너 어떤 상태니? How are you? 네, 나는 행복한 상태야. I'm happy. 너 학교 어떻게 가니? How do you go to school? 걸어서. I go to school on. 네, 그래서 얘를 보고 의문 형용사라고 한다. 네. How are you 할 때 얘를 보고 의문 형용사라고 하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를 보고는 의문 부사라고 한다. 얘를 왜 의문 형용사라고 할까요? 네. How are you에 대한 대답이 뭐야?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에 대한 대답이 뭐야? How are you에 대한 대답이 뭐야? I'm happy. 그럼 how are you? I'm happy 해서 그럼 how에 대한 대답은 뭐야? Happy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의문. 의문. 어떤 시 형용사라고 한다. 의문 형용사. 어떤 시 형용사. 응? 예. How do you go to school?에서 I go to school on foot 했고 여기에서 how에 대한 여기에 how에 대한 대답은 뭐야?
언풋이 무슨 뜻이길래? 걸어서. 걸어서. 걸어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그러니까 무슨 시야 언풋은? 어떤 시? 아, 어떤가요 학교에? 학교에 어떤 갑니까? 걸어서 걸어서 학교에 가면은 걸어서 간단 말은 학교에 어떤 간다는 겁니까? 어떻게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래서 똑같이 생긴 How are you 할 때 How 하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는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의문 형용사고 네. 얘는 그럼 뭐겠다? 의문 부사. 의문 부사라고요. 그래서 How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내가 가르친 겁니까? 네. 아니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닌데.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자 보자. 직접 검사를 해야 되겠어. 테스트 되니까 인쇄. 와. 선생님 뭐 이런 이상한 방법을 많이 할. 그러게요. 괴롭히려고 맨날 연구하나 봐. 신기하다. 애들을. 그래서 자 지금부터 얘기한 건 뭐냐? 이번에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내가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 된다. 것에다가 ly 붙이면 어떤 시 된다? 사랑이라는 것 love. 사랑스러운 어떤 사랑스러운 lovely. 친구라는 것 friend. 친근한 어떤 친근한 friendly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고요. 형용사에 이번에는 어떤 시에 ly 붙여보자.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된다. 빠른 서비스 quick service. 빠르게 급하게 어찌 빠르게 급하게는 quick이야 quickly야? quickly. quickly. 어떤 시에 ly 붙이면 부사된다. 근데 어떤 시하고 어찌 시가 똑같이 생긴 경우도 있다. 그래서 빠른 fast. fast. 빠르게 fast. Fast. 됐습니까? 늦은 late. 어떤 늦은 어찌 늦게는 late. 오케이. 그래서 이른 잠시만요. Early. 그래서 이른 아침 early morning. 이슬비 내리는 early morning에 이런 노래가 있죠.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이런 노래 처음 들어봐요? 아니 들어보긴 했는데 이른 아침에는 못 들어봤어. 이른 아침에 early morning에 가사를 까먹어서. 오케이. 그래서 어찌 모닝이야? 어떤 모닝이야? 어떤. 여기 early는 형용사다 부사다? 형용사. 오케이. 나는 일찍 일어납니다. I get up. I get up. I get up late. Early. 여기에 early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찌. 어찌 일어난다고 했어요? 어떤 일어난다고 했어요? 어찌. 됐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시 써야지, 어찌 써야지 주의하세요. 그녀는 친절한 선생님입니다. She is kind teacher. 티처 셀 수 있는 줄 알았고 she면 한 명인 줄 알았는데. She는 한 명이죠. She's a kind teacher. 여기에 어떤 시나 어찌 시 있습니까? She's a kind teacher에. 그 어떤 시. 누가 그 어떤 시인데? 친절한. 영어로. Kind. Kind. 어떤 시 문장에서 한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둘 중에 뭐 하고 있어요? 이름 시를 꾸며주고 있어요. 어떤 teacher? Kind teacher. 예. 그다음 그녀는 친절하다라는 표현은? She is kind. 여기 어떤 시나 어찌 시 있습니까? 네. 누군데요? A kind. 보면 형용사는 하나니 두 가지 있다 했는데 무슨 일 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두 번째 얘기가 뭔데? 비동사 붙여서 하다시 되기. 네. 그럼 그녀는 친절하게 말을 합니다. She is. 잠시만요. She is kindly speak. 친절하게. 영어 문장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누가 다 붙여놓지 않나요?
She is kind speak 말하다구나. She 어? She speak kind 아닌데? 아닌가? 어? 그녀는 친절하게 말하다. 아이고, 그거 안 꺼내서 모르나? 그럼 이것도 끊어읽기 할게. 그냥 아니. 친절하게 말한다. 끊어읽기 해보겠습니다. 어디다가 네가 읽으면서 샥샥 이렇게 표시를 해. 아휴. 누가 그냥. 네. 그다음. 친절하게 착. 뭐 이렇게 할까? 예. 아니요. 그렇게 왜 안 해요? 말하다라는 하다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누구예요? 헬도 있지만 스피크도 말하다죠. 네. 네. 그래서 다 했네. 칼질 다 했으니까 이제 영어로 말만 하면 되겠네. She speak kind. 누구? She speak kindly. 네. Kind? Kindl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이와 같은 표현할 때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를 뭐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하다시 그 어 하다시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하다시 두 왜 하다시 두죠?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더즈 아 따 오래 걸린다 그치.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she speak kindly. 뭐라고요? 아, she speaks kindly. 계속 얘기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어. Kindly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 말로 무슨 질문이 되고? 어떻게? 그러면 그냥 어떻게 말하니라는 표현이 될 거고,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How does she speak? How does she speak?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늦은 오후를 좋아해요. I like late afternoon. I like late afternoon. I like afternoon. 거기에 어떤 시나 어떤 시 있나요? 어... I like late afternoon. 어떤 시? 누군데? 늦은. 어떤 afternoon, late afternoon. 어떤 시 여기 있고요. 어떤 시가 그리고 하는 일 둘 중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나는 학교에 안 늦어요. 학교에 지각 안 합니다. I don't late for school. Late의 뜻은? 늦은. 무슨 시? 어떤 시? 네가 방금 말한 거는 I don't late for school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레이시 하다시요. 아, 비하. I be late for school. I don't late for school. 왜? I am not. 그렇구나. 내가 late가 무슨 뜻인지 묻는 순간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닌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예요. 학교에 지각한다라는 표현은 I am late for school. 나는 제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다는 뭔 don't가 거기 도대체 왜 들어가나? 그러게요. 여기에 I am late for school에 어떤 시나 어찌 시 있나요? 있어요. 누군데? 어떤? 누구예요? 레이? 그렇죠. 어떤 시 하는 일 둘 중에 그럼 뭐 하고 있어요? 그 뭐지?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레이시 꾸며주는 건 뭐? 스쿨. 오케이. 학교는 학교인데 어떤 학교? 학교는 학교인데 어떤 학교?
학교를 꾸며주고 있다며. 그럼 어떤 학교? 늦은 학교네요. 학교는 학교인데 어떤 학교? 늦은 학교. 학교가 뭐?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나는 학교도 있고. 그렇죠. 아니 뭔가? 여기에 둘 다 지금 나는 늦은 오후를 좋아한다, 나는 학교에 늦지 않는다에 공통적으로 late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late은 첫 번째 일 하고 있고요. 네. 이 late은 두 번째. 무슨 학교를 꾸며주고 있어? 늦은 학교야? 어? 나는 늦은 학교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누가 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를 썼는데 그 이유가 late이라는 형용사로 문장을 구성해야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 나 오늘 늦게 일어났다. 과거 시제 표현이네요. I 늦게? 영어 문장의 기본은 뭐다? 누가다! 네. 일어났다. 갖고. 일어났다 하면 뭐 떠오르는 거 말로 해보세요. Get up. 거기다가 그러면 get up은 무슨 시예요? 하다. 그 말에다 뭘 집어넣으라고 표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거 did. 그러면 나는 일어났다. 어? 이렇게 누가 나부터 문장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got. 가다? 맞나? 맞네. I got a late today. 여기 I got a late today. 예. 어떤 시나 어떤 시 있습니까? 네. 어디 있는데? late. 또 있을 텐데. 어. 어찌 시나 어떤 시? Today. 오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today? 아 언제? 그러니까 무슨 시야 today? 어찌? Late. 그럼 무슨 시야? 어떤. 그럼 어떤 시가 문장에서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둘 중에 뭐 하고 있어요? I got up late this morning. I today.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뭐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역할은 뭐 두 번째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 뭐지 어떤을 어떻게 타로 바꾸죠? 그렇죠. 비동사가 있죠 여기에? 네. 어디 있는데? 디든. 도대체 I got up late today에 비동사 어디냐고? 없어요. 이거 애초에 I got up late today에서 late이 형용사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틀린 거야. 어? 지금 late이 있는 문장 몇 개가 보여? late이 있는 문장 총 3개가 보여. I like late afternoon. I am not late for school. I got up late today. 얘 형용사야. 왜? afternoon 꾸며주고 있으니까. 어떤 afternoon 좋아한다고? 어떤 것 만들고 있어? 어, 형용사한테 하는 일은 첫 번째 역할.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 어, 여기 late은 이번에 형용사인데 비동사랑 같이 두 번째 역할 하고 있네. 만약에 내가 지각했으면 I am late인데 지각 안 했으니까 I am not late. 난만 넣었을 뿐이다. 형용사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을 하고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역할에서 앞에 자신의 앞에 비동사를 넣어서 내가 지각했으면 I am late인데 지각 안 했으니까 I am not late을 했을 뿐이다. 근데 이번에 똑같이 생긴 late 또 나왔는데 얘 형용사고 얘 형용사인데 얘는 부사야. 왜 부사인데? 내가 부사라는 거 증명해 주세요. 늦게를 질문하면 언제가 되니까 그래 부사 when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네.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 부사다 when did you get up today?
I got up late today. 또 다른 방법은 얘가 그럼 하는 일은 뭐야? 늦게 나는이야, 늦게 오늘이야, 늦게 일어났다야. 늦게 일어났다. 그러면 하는 역할 세 가지 중에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 하고 있어? 어찌하다. 어찌 일어났다고? 늦게 일어났다. 그래서 얘는 late. 얘 지금 late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late 하고 fast 이런 애들, early 이런 애들. 얘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 무슨 시하고 무슨 시가 똑같이 생겼다? 어떤 시랑 어떤 어찌 시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코덕하기는 뭐 다음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50...